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하는데. 아, 아이 자식아! 아이 알았다니까! 빨리 나가! 내가 모른 척 그런 거지! 아이씨! 린스 겸용이야! 아이, 야 나가! 부드러워진다! 야 나가! 나쁜 자식.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어? 야 하나도 안 변했다 얘. 근데 동엽이는 왜 안 와? 아 글쎄 볼일 보고 온다 그랬는데. 왜죠? 아, 그럼... 교수님! 어머! 일명 신동엽 교수님께 인사드립니다! 충성! 세상에 얘! 너 너무 잘생겨져가지고 왔다! 어머 세상에! 얘! 얘 너 허리 아플 때더니 고생 많았겠다! 어? 예! 뭐 괜찮아요. 아유 세상에! 그렇잖아 그냥 눈, 코, 입 몰리게 여전히 가운데로 보이지 아니 아직까지도 이놈들이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어. 내가 흩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했구만. 근데 니들 복학 신청을 한 거야? 어 그리고 저기 우주교는 내일 아침 9시부터 출근이야? 네 알겠습니다. 야 다 같이 나가자. 내가 오늘 한 잔 멋지게 살게. 오, 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동엽아. 예. 안녕하세요. 나와 봐봐. 너의 이 걸음걸이가 심상치가 않아. 너 혹시 아픈 데가 이 허리가 아니고 아! 응?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 제발 채통을 좀 지키세요. 에이, 선수끼리 왜 그래? 힘들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 아니 교수님! 아니 너 걷는 걸음이 완전히 그건데 맞지? 맞지?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 그런 말씀 어디 가서 꺼내주지 마세요. 정말 이상한 분이셔. 아이고, 맞는데? 동영아! 맞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빠! 동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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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다! 그래. 야, 근데 선정이 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똑똑해졌다며? 그럼! 나 요즘 수학 풀고 잔다. 구구단들 외울지 않아? 한번 볼래? 1, 2는 2 어? 1, 2는 1 1, 2는 2 1, 3은 3 오, 2단 완벽하게 하네. 자, 그러면 그 어렵다는 2단도 한번 해볼까? 2단? 2단 지금 외우고 있어, 오빠. 이틀만 기다려. 그래, 그래, 이틀만 기다려보자, 수진아. 아, 반갑다, 야.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동엽이지? 예, 나 84 한번 보내요. 아니, 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저희 교수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고. 야! 아, 자, 앉아. 앉아. 아이고, 야, 동엽아, 여기 있잖아. 예. 그 양 형이 하는 카페인데, 그냥 네 카페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껏 들려. 그냥 편하게 지내고, 그냥 선후배 사이에 지킬 것만 지키자. 네. 어, 그리고, 어, 하여튼, 듣자니까 허리 다쳤다면서? 어쩌다 그랬어? 아, 예, 저기, 지난번에 잠수함 침투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경기도 대표 특등사수로 차출돼가지고 그 작전에 투입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우를 구하려고 하다가 대청동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딱 돕고 나니까 우리 소대원 전부가 어, 그 1기급 특진에다 포상 휴가를 받았거든요. 너 때문에? 예, 저 때문에. 아~ 근데 제가 그랬죠. IMF다 뭐다 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휴가냐, 어? 무슨 1기급 특진이냐 해서 저는 다 반납했어요. 참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군인 정신을 저희가 발휘한 거예요. 근데 진짜 답다 얘. 네. 나 궁금한 게 그 경기도였는데 왜 강원도까지 갔니? 군대에 근무했다면서. 그래. 감안돼? 아, 군대를 처음에 갔다 오셨구나. 어,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알잖아. 어, 그 경기도 대표 특등사수니까 그러니까 총을 제일 잘 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차출을 간 거예요. 잠수함 때 보통 비상 경계 때라 보통 안 빠져나. 근데 강원도에 부대 많거든. 좀 특별한 경우네. 그래서 정말 군대를 갔다 오셨네. 근데 더 이상은 저 군사 기밀이라 또 안기부에서 부탁하는 거 있고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네요. 안기부? 그건 아주 잘 쌌구나. 안기부? 예. 자, 야 우리 마시자. 너 온다고 내가 술 준비하고 기다렸었어. 자, 한 잔 맞자. 예. 자, 오빠 자. 마셔. 어? 아니 저 지금 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왜? 아 동해봐 이런 얘기 참 뭐하는데 우리 지킬 건 지키자. 선배가 따르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니? 어? 초면에. 동이요. 너를 위한 환영 파티인데 받아야 해요. 마셔. 그래 그래. 어? 지킬 건 지키고 살자. 예. 교수님. 자. 선생님은 됐다. 왜 나도 줘. 자, 선배. 오. 예. 네. 야, 동엽아. 아유, 엄마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야, 됐어. 그냥 니네끼리 아침 먹어. 안 먹을 거야?